우선 공룡 발자국 형태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발자국 형태, 화살표, 공룡의 종류. 발자국 보면서 종류를 알아낼 수 있대. 남해안 일대에서의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동물인 용광류, 조광류, 육식 동물인 수광류의 것으로 대별, 크게 구별할 수가 있다. 용광류의 발자국은 헷갈리기 전에 밑에다가 빨리 써야 돼. 초식. 사족 보행을 나타냅니다. 수강류, 수강류면은 누구지? 육식이죠. 육식. 발자국은 조각류처럼, 초식처럼 이족 보행을 나타내지만, 그럼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되지. 용각류 사족, 조각류 이족, 수강류 이족.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 폭보다 더 길다라는 점이 조각류와 다릅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도 슬쩍 정리해 놓으면 되겠지. 뭐 발자국 길이 밑에다가 써볼까요? 발자국 길이, 발자국의 폭더 깁니다. 아, 발자국이 더 길면 누구야? 조각류와 다른 육식 수각이니까. 아, 육식은 발자국의 길이가 더 큽니다. 이런 거. 육신이 아니라 육식이지.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뭡니까? 사족 보행하는 애들, 이족 보행하는 애들. 그리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에 따라서 육식과 초식 나누는 기준. 그 정도겠지.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예쁘게 표로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만 우리는 위에다가 이미 다쓸거 써놨다. 끝. 그리고 읽다 보니까, 아, 요거 있죠. 발자국의 형태에서 종류를 알아낸다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도 되지. 다음. 밑에 볼게요. 모든 A는 B입니다. 혹시 학교에서의 벤 다이어그램 그려본 적 있어요? 모든 A는 B이다. 얘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모든 A는 B입니다. B에 포함되면은 맞는 말이지. 이것도 되지 않나? 모든 A는 B입니다. A하고 B하고 완전히 같으면 되지. 그쵸? 밑에 볼게요. 모든 사람은 포유류다. 위에 1번, 2번 어떤 관계예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1번처럼 그려, 2번처럼. 그렇죠. 1번처럼 그리겠지. 그리고 옆에다가 요렇게 쓰면 되죠. 포유류. 아, 사람. 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 모든 A는 B입니다. 해놓고 요렇게 B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 할 때는 이러한 말이 나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예요.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거를 뭐 활용해 놓은 게 요거다. 아, 모든 A는 B다를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저는 이 말을 쓰기 싫어서 요 집합 기호를 쓴 겁니다. 그냥 요렇게만 확인해 놓은 거지.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평가원이 사랑한 도시 됐고요. 바로 8번 보러 갈게요. 8번. A와 B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1, 2, 3번 중에 누구 지워야 돼? A와 B 중복되는 거 지우면 되죠? 1번 지우면 되죠? A, B, D는 C에 포함됩니다. A, B, D가, 아, C에 다 들어가야 돼. A, B, D는 C에 포함됩니다. 2번 살았어. A, B, D는 C에 포함됩니다. 3번도 살았어. 다음, 4번. B와 D는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런가? 2번 어때? B와 D는 일부 중복되는 거 있죠? B와 D 일부 중복되는 거 있지? 오케이. A는 모두,
D에 포함됩니다. A는 모두 D에 포함됩니다. D 안에 들어가야 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거, 어머, 하얀색. 이거, 아유, 한참 천년만년 걸리겠네. 천년만년 걸리겠네. 여기 A 없이 D 옆에다가 는 A 이렇게 해놔도 맞습니다. 그쵸? 9번 OX 문제 보러 갈게요. 제한 아미노산은 주원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서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일단, 제한 아미노산은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다음,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수 있겠군. 그래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 내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X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좀 이론 문제인 거니까요. 살펴봅시다. 구체적 사례의 공통점을 모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 사례의 모임을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례 여러 개 모아놓으면 무엇이 됩니까? 원칙이 됩니다. 구체적 사례는 원칙에 포함되고요. 원칙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원칙은 구체적인 사례 1, 구체적인 사례 2, 구체적인 사례 3을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설명드릴 말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혹시 귀납법, 연역법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귀납법은 뭐예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 요거 있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긋은 거. 이거 귀납법이야, 연역법이야? 네. 글자만 쓰면 끝나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귀, 이렇게 쓸 거예요. 역삼각형 그릴 거고요. 연이라는 글자를 저는 요렇게 쓸 거예요. 끝났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귀납법은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연역법은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맞는 구체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연역법.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질문. 과학적 지식은 귀납법이야, 연역법이야? 새로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은 귀납법이야, 연역법이야? 귀납법이에요. 새로운 게 여기서는 나중에 나오고, 그쵸? 여기에서는 새로운 게, 연역법에선 사실 새로운 게 없어. 됐을까? 참새는 알을 낳는다. 거위도 알을 낳고, 오리도 알을 낳고, 누구도 알을 낳고, 뱁새도 알을 낳고, 아! 조류는 알을 낳는구나. 그게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지.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뭐라고? 아! 과학 지식은 기본적으로는 귀납법의 방식을 거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 아니야. 최근에는 또 연역법 쓰기도 해요. 막 그렇게 이야기, 또 지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귀납법, 연역법, 요렇게 좀 구분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어쩌구저쩌구. 밑에 됐어.
그 다음, 요 단어는 기억하세요. 구체화와 일반화. 구체화는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고, 일반화는 하나로 묶어 나가는 겁니다. 됐고, 됐어. 다음 지문을 읽고, 일반적 의미의 진술과 구체적 의미의 진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고요. 돌은 아래로 구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지구 중심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A, B, C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지. D는 일반적인 사례인 거고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D 안에 A, B, C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겠죠. 이거 왜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겁니다. 자, 나중에 독서 지문 엄청 길어질 텐데 어딘가에다가 중요한 것 같아서 밑줄 긁을 거야.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 얘한테 밑줄 그어야지. 다른 데다 밑줄 긋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 생각해, 생각해. 일반화되면 밑줄을 긋자. 일반화되면 밑줄을 긋자. 구체적인 사례는 슬쩍슬쩍 무시해 두자. 다음 11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그 사람이 공포를 느끼던 느끼면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뭐예요? 사람을 협박해 1. 그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2. 성립됩니다. 그래서 저는 협박죄 위에다가 1, 2 요렇게 해놓고 협박죄 1, 2. 아, 1, 2 그냥 단순히 하면 안 되지. 협박해서 공포를 느껴야 돼. 둘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1 and 2 요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요 정도로 써 놓을 거라고. 이렇게 체크하셔도 돼요. 뭐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사람을 협박해서 공포를 느끼면 협박죄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도 되지. A는 B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납치하겠다라는 전화로 협박하는 일을 하였었다. 테이큰 알아요? 영화 테이큰? 딸이 납치돼서 딸 구하러 가는 아빠 얘기거든요. 그 딸은 절대 건들면 안 되죠. 찾으러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다 죽이니까요. 이렇게 농담 삼아서 건들면 안 되는 게 그게 있어. 테이큰에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이 리암 니슨인데 그 사람 딸.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존 윅이라고 영화 알아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 개도 건들면 안 돼요. 이렇게 일편이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어서 조직 하나를 박살내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인데 보면은 엄청 속 시원해. 연필로 사람 죽이거든. 그렇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2편인가 3편 개봉할 때 관객들한테 연필 하나씩 나눠줬었어.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런데 B는 너무 시끄러워서 A가 한 말을 듣지 못했어. 그러면 이거 협박죄 될까 안 될까? 안될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들은 B는 협박 받았어요? 받지 않았지. 공포심을 느꼈을까? 느끼지 않았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말을 한건 협박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쭉 과정을 거치다 보니 협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 아,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생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그거 이해하시란 얘기인 거지. 됐을까?